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연습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새로운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준비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플랫이 4개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플랫이 4개 있는 거 먼저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짜리가 쉽고 2개짜리는 더 쉽고 1개짜리는 아주 쉽습니다. 오히려 다장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림 다장조 저기 플랫이 4개 있는 거가 아주 더 쉽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책에 플랫 4개 있는 거가 반절 이상은 될것 같아요. 내림표가 있는 게 찬송가 책이 많이 있고, 특히 4개짜리가 많이 많습니다. 거의 반절 가까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림표 있는 거, 플랫 있는 거 먼저 해 두시면, 피아노 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손 한번 보겠습니다. C에 신데 플랫이 있어서 C고 미 미인데 미드 플랫이 있어서 검은 건반 그다음 난데 플랫이 있어서 검은 건반 렌입니다 렌데 플랫이 있어서 검은 건반 이렇게 C 미라레 C 미라 레를 이어둡니다 C 미라 레. 이렇게 검은 것만 4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검은 것만 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른손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손을 한번 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손에 나온 코드는 A 플랫, D 플랫, E 플랫 새로 나온 코드 E 플랫 7이 있습니다. 왼손 코드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C 코드는 도라고 했습니다. 도레 C D E F G A B입니다. 그래서 C 코드는 A와 A를 잡고 A와 A를 잡는데 가운데 솔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가운데 같이 갑니다. 디코도 레를 짚습니다. 레를 짚고 가운데 라를 짚습니다. 레, 라, 레, 레. 그 다음에 미, 미, 솔 들어갔습니다. 시가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손. 미, 시, 도, 미, 시, 미. 그 다음에 파, 파, 도 들어갔습니다. 파, 도, 파. 그 다음에 솔, 솔, 레가 들어갔습니다. 솔, 레, 솔. 그 다음에 A 코드, A, B가 들어갔습니다. 라, 도, 라. 그 다음에 B 코드입니다. B는 가운데 파가 들어갑니다. C, 파, 파샵, C. 이게 B 코드입니다. B 코드만이 레까지 레가 샵이 들어갑니다. 여기 검은 것 맞춰줍니다. 이렇게 B 코드라는 걸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B 코드 여기 안 치고 이렇게 뒤칩니다. 이렇게 치면 기억해 두세요. 다 치기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칩니다. B 코드. 근데 또 E 코드 이제 플랫 보겠습니다. E 플랫입니다. E 플랫은 글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E 플랫. E 플랫인데, E에서 플랫이 붙은 거는 검은 것만 반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A 플랫. A 플랫은 A 플랫입니다. A 플랫도 라에서 검은 것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E. E 플랫 아까 쳤죠? D 플랫 보겠습니다. E 플랫은 아까 검은 것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반음 이게 D입니다. D 플랫이 있습니다. D 플랫은 글씨는 D 플랫 이렇게 돼 있습니다. D 플랫은 또 D에서 반음 내려서 검은 것만 칩니다. 근데 가운데 꼭 칩니다. 이게 D 플랫입니다. A 플랫 여기 치면 B를 칩니다. E 플랫 이 치고 C도 검은 것만 칩니다. 근데 새로 나온 코드 E 플랫 7 있습니다. 그러면 E에서 반음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반음 내려가면 레죠. 레. 레인데 여기 미가 지금 미 미는 미 플랫을 이렇게 칩니다. 근데 왼손에서 반음 내려가면 레죠. 근데 레도 플랫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니다. 이게 바로 E 플랫 7입니다. E 플랫 7 좀 어려웠나요? 그러면 피아노 밑에 어떻게 치는지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 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3박자인데 16분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16분음표 치면서 점 4분음표 치기가 또 어렵겠죠?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칠 때는 8분음표는 그냥 이렇게 칠하겠죠? 근데 점, 점 8분음표는 이렇게 손등을 살짝 들으라겠습니다. 그래야 박자가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 점 4분음표는 어떻게 치냐면요. 일단은 여기서 16분음표가 많이 나오는 곡이기 때문에 16분음표를 한 박자라고 생각하고 점 4분음표는 왼손에서 박자를 맞춰줍니다. 왼손에서 세 박자를 칩니다.
이게 쉽겠죠? 이게 A 플랫, D 플랫, E 플랫, 아니, E 플랫. 근데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뛰지 말고, 깨끗손가락 뛰지 말고, 이렇게 먼저 칩니다. 가운데. 뛰지 말고. 그래, 풍성합니다. 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뛰게 되면, 음이 따박따박 끊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칩니다. 그렇게 치다 보면, 이게 박자가 잘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치고 좀 기다렸다가 한 박자 반을 치려고 하면 리듬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죠? 근데 이 찬양이 우리 귀에 익숙한 찬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에 맞춰서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피아노가 쳐집니다. 제가 양손으로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곡, 의뢰받는 곡을 준비해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봬요.